다리 잡히지, 리듬 생기지, 힘 빠지지, 다 할 수 있어요. 전 이거 최고의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임팩트의 쫀득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흡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연습 방법은 드릴이에요. 생크가 나시는 분들한테도, 바닥을 못 치시는 분들한테도, 공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대중화되어 있는 연습 방법이고, 프로들은 누구나 한번 해봤을 법한 연습 방법이면서 리듬까지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공이 이렇게 5개 정도를 놨어요. 저는 이거를 실제 잔디에서 한 30개까지 해봤거든요. 이거를 연습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리듬을 타보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발, 왼쪽으로 갈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너무 과도하게 하시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바닥치고, 바닥치고. 가볍게 바닥을 치는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실 거예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바닥치고 걸어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생각보다 공이 되게 잘 맞아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세게 치지 않아도 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고 나서도 시선이 여기까지 있는, 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골프는 안 치잖아. 아마추어 분들이 하면 뻣뻣해가지고 이런 느낌 나와요. 이것도 힘을 빼는 게 포인트예요. 머리 고정 그대로. 골피치가 돌아가네 뭐하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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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그러고 내 시선은 여기다 남겨놓는 게 이 연습 방법인데,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임팩트의 쫀득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기분 좋거든요. 바닥을 못 치는 사람들한테도 이 연습을 시킨다니까요. 바닥을 못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몸이 끌려가면서 바닥을 치는 순간에 이미 몸이 딸려 나갔었는데, 이 연습의 포인트는 머리가 제자리예요. 원, 투,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둑, 둑. 연습장에서 이 연습을 무한반복해보시면 느낌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왜? 다리 잡히지, 리듬 생기지, 힘 빠지지, 다 할 수 있어요. 전 이거 최고의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바닥도 치고 생크도 안 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그러면 한 공을 두 개 정도만 준비를 해보세요. 바닥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둑, 둑. 이런 식으로 피니시까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공에서. 핀시는 나오는 대로, 그립은 잡히는 대로, 그립이 돌아가도 공은 맞아요. 그냥 그립 돌아가도 돼요. 하나, 툭, 툭.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하지만 되게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이에요. 스윙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 툭.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해가지고 머리 잡는 연습까지. 오늘 당장 연습장 가셔서 공 한 5개, 10개 깔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리듬. 힘 빼고 리듬, 힘 빼고 리듬.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한 드립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호흡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 흐흥.